뭐 임마? 비가 갑자기 비 미안한데 비 살수차 부른 거예요? 어, 뭐? 야, 근데 갑자기 이거 하자마자 비 와. 어, 근데 비가 이렇게 오는데 갑자기? 우리 움직일까요? 갑자기? 비와 마이크 어떻게 해? 아니 뭐 살수차 불렀어? 나는 밤새 이러고 있을 거야. 아니 이거 영화도 인정사정 볼 것 같던데 이거? 이거 아주 드라마틱한데. 이쯤 되면 포기 안 하겠다는 건데. 그치. 어디 가보자고. 나 밤새 할 거야. 너무 흥한 자세로 있었다. 한 발 들기 합시다, 한 발 들기. 어? 오른발 들기, 어때요? 합시다, 이거 지금 다 맞을 거야, 이거 다 죽어! 오케이. 이러다 다 죽는다고. 우리끼리 일단 해보자고. 어때? 오케이, 한 발 들기. 한 발 들고 흔들리면. 한 발 들어서 하나, 둘, 셋! 약속 지키자. 자, 들 거야? 확실히? 들면 끝나는 들어, 거야. 들어, 들어. 아니야, 너. 형이 들면 나도 들게. 넌 안 들 것 같아. 빈빈 너부터 들어오게. 아니야, 아니야. 하나, 둘, 셋 하면 오른발 들게요. 오른발 직각으로 들기. 직각으로, 오케이. 오, 쉬워? 하나, 둘, 셋. 오케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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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정우! 와, 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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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정우! 정우 형 움직였잖아. 연정우 씨 움직이셨고요, 탈락. 돼지야. 돼지야. 흔들리지 마, 흔들리지 마. 매번 들었잖아. 흔들리지 마. 돼지야.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어. 흔들리지 마. 뚱뚱아. 어, 흔들리지 마. 핑크뚱. 문세윤 탈락. 자, 하나, 둘, 셋에 왼팔 들게요. 하나, 둘, 셋. 빼졌어. 오, 위험하다, 이거. 나 오른손잡이야. 이거 위험하다. 잡고. 잠깐만. 잠깐. 나 귀 약해요. 딘딘이 형 간지럼 잘 타는데. 잠깐. 나 코 약해, 비염 있어. 와, 종민이 형 위험해. 오, 딘딘이 잘 참는다. 아, 코 나왔어. 어, 코 나와. 감사합니다. 세윤 씨 감사합니다. 아, 세윤 씨 감사합니다. 같은 조건이었습니다. 자, 움직이면 죽는다. 딘딘 씨 승리하셨고요. 오케이! 이제 황천길 3종 세트 마지막 경기를 위해서 다시 폐교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또 들어가? Let's go! 아, 뭐야. 아유, 갑자기. 아, 왜? 아, 형 어떡해. 아니, 저 형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아, 형 왜? 아니, 왜 이래서 그래? 왜 그래요, 그래, 형? 저희. 뭐야, 형들. 아니 왜? 아, 왜 이렇게 웃겨? 우리 연예인들 반성해야 돼요, 예? 보십시오, 얼마나 웃깁니까? 아, 나 컨디션 너무 좋아. 이 시간에 맨날 촬영. 자, 이거는 뭐 저기. 뭐지? 황천길 퀴즈예요, 뭐예요 이거? 뭐예요? 마지막 경기는 출몰하면 죽는다입니다. 출몰? 어? 다들 전설의 고향 아시죠? 알지요. 와, 근데 옛날에 진짜 전설의 고향 보면 진짜 난리 났는데 진짜. 아니 전화라는 봉선이 아주 만두 입과정 죽는 거 보니까 다 가족들끼리 여기 앉아가지고 막 발볼 떨면서 이불 덮고 봤어 누나들이랑. 저희가 준비한 전설의 고향이 세 편이 있어요. 97년작 구미호, 97년작 걸귀, 96년작 벽대골입니다. 세 편을 세 분이서 하나씩 고르시고 가장 귀신이 많이 출몰할 편을 고른 멤버가 승자입니다. 오. 저는 그러면은 저부터 뭐 골라 하세요? 정훈이 형, 형, 정훈이 형 그래도 큰 형인데 먼저 골라고 이번에. 감탄치 않은. 아니 맨날 형님 형님 그러면서 와 막 이럴 때는 뭐. 아니, 이번적으로 도리도리가 있네. 저는 적대골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게 마을이니까. 그럼 저 다음 제가 고르겠습니다. 저는 걸기 가겠습니다. 네. 아니 구미호가 하나밖에 없잖아. 그렇지. 그러네. 그래서 지금 안 고르지 않는데 이건 나는 모험이지. 반전을 가려면 구미호를 나는 가는 거지. 그래 그렇지. 그럼 바꿀래? 구미호 하겠습니다. 네, 구미호, 예. 적대골 걸귀죠. 네. 예. 그러면 문세윤 씨가 고른 작품부터 먼저. 아씨. 먼저 보면 안 돼. 아.
과연 구미호 아, 보겠습니다. 때깔이 전설의 고향. 여보, 당신은 천년 묵은 구미호 못 봤지? 봤다 그래. 제발, 밖에. 난 봤어. 정훈이 형, 저때 더빙이야? 바로. 아니야, 동시야. 바로 거기서 봤구만. 거기. 어, 송윤아 배우님이 구미호 때구나. 괴물이 구미호를 봤다는 소리를 안 하기로 언약하고 겨우 내 목숨을 구했거든. 만약 그 언약을 지키지 않는 날이면 날 죽인다고 했었어. 아, 근데 임자가 구미호구나. 임자가 구미호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거든. 근데 말한 거잖아. 말하지 말라고 말하지 말아야지. 정신을 아는 것 같은데 그 정신이라는 건가? 여보. 어휴!